이렇게 작은 몸으로 어떻게 다섯 대를 버텼을까요? 4.2kg밖에 나가지 않는 이 아이가 다섯 살입니다. 오랜 기근으로 인해 남코는 단 한 끼도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. 엄마는 죽을 끓여 남코에게 먹여보지만 영양은 턱없이 부족합니다.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. 케냐 투르카나 지역은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 5세 미만 아동 4명 중 1명이 영양실조로 고통받고 있습니다. 먹을 것이 없다는 이유로 생명에 위태로운 아이들이 있습니다. 숨쉬는 것조차 힘겨운 이 아이들이 얼마나 더 버텨줄 수 있을까요? 여러분의 후원 2만 원으로 아이들은 영양식을 먹고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여러분의 관심이 한 아이를 살리는 기적이 됩니다. 지금 후원해주세요. 기적을 만들어주세요.